지난달 3일 경남 김해시에서 70대 노인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영하 1도의 날씨에도 노인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가 하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강물로 뛰어든 문준혁 해군 하사를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 물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해군 하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죠. 네, 바로 문준혁 해군 하사인데요. 이게 조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뒤늦게라고는 해도 이게 지난달이 지난해죠. 12월 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자 휴가 나온 해군 장병이 하천에 빠진 70대 노인을 보고 서슴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구했던 일입니다. 네. 자 오늘 그 하사의 얼굴 나오고 있는데요. 꽃미남입니다. 휴가를 마친 후에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문준혁 하사는 한 행인의 다급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볼까요? 그때 이제 임관을 하고 첫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정복을 착용하고 유라천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멀리서 다급하게 경찰 아저씨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현장에 가보니 할머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추웠고 또 물에 좀 잠긴 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가 대답이 불가능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좀 미급해 보여서 정복 상의랑 모자를 탈의하고 하천 옆에 뛰어들어가지고 육상으로 이동시켰는데 물은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119 구조 요청을 하셨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할머니를 옮기는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할머니를 육상으로 잘 옮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옷가지로 몸을 좀 덮어드렸는데 할머니가 그때 당시 많이 추워 보이셨고 해서 팔다리를 좀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하천에 할머니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그걸 본 아주머니가 이제 다급한 외침을 해서 빨리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뛰어들게 된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준혁 하사 임관하고 첫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아주머니가 소리치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정복을 입고 있으니까 해군 하사인데 구별을 잘 안 가잖아요. 경찰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님이 대답을 불러도 답을 못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고 할머님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머리 부분만 물 밖으로 나와서 있었고 굉장히 입가에 침도 많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숨 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구조에 나선 거죠. 아, 이분이 근데 이제 문준혁 하사는 해군 장병 아닙니까? 그렇죠. 해군. 육군 해군 또 다른 게 있죠. 예. 육군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수영? 육군도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명 구조는 해군이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잘해요. 육군은 뭐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 부사관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이 인명 구조법에 대해서 생각이 문득 떠올랐고 그 하는 방법이 할머니 겨드랑이에 팔을 껴서 이렇게 옮기거나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복도 있고 있어서 사실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바로 내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또 평소 교육받은 거 그대로 몸에 배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강한 하사 아닙니까? 네. 해군 하사였기 해군 하사. 때문에 또 인명구조법까지 몸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렇게 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구한 이후에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주 그냥 탁탁탁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구조를 하고 나서야 문하사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상태를 봤는데요. 계속 몸을 떨고 계시니까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자기 옷을 덮어주고요. 주변에서 이제 옷들을 또 구해가지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니까요.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이제 좀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후송된 할머니는요. 다행히 지금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하천에 빠진 할머니를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조에 나선 문준혁 하사는 당시 심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아주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당연히 제가 그 주위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알릴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해서 구조할 수 있었던 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문준의 화사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 당연히 하는 거다. 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 다, 당연하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왜 있어요? 그 당시에 경남 김해시 그 율곡천 주변의 에, 그 기온이 영하 1도였어요. 아. 영하 1도에 물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아마 그 우리 문화사 같은 경우는 그 추운 날씨 전혀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예. 그저 그냥 할머니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어, 추운 거 뭐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 같고요. 가서 이제 막상 할머니 그 저 구조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몸이 많이 얼어 있었대요. 예, 예. 그걸 보면 아 춥긴 추웠던가 보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느끼는 것 같고요. 뭐 도움 요청 받았을 때 주변에 돌아보니까 뭐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예. 그 저 남자라고는 달랑 그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이 이제 뛰어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 뛰어들었을 것이다. 우리 여기 그 함사서에 나오는 모든 그 영웅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오히려 할머니를 구조해 줘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지 근데 휴가 복귀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일. 뭐 이 방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예. 주성이 되듯이 아니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걸 안 구해? 너무 당연시하고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부대에 알릴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건 중대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명이 오락가락한 일이에요. 경찰에 접수가 됐고 경찰에서 수소문을 해서 부대에 연락이 왔어요. 예, 예. 문준혁 하사라고 우리가 표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야, 너 무슨 일 했길래 표창을 받는다는 거야? 할머니 한 분을 하천에 떠내려 가시는데 구했습니다. 예. 아니, 그걸 보고 안 했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이제 라고 이렇게 돼서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뒤늦게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에 벌어진 일인데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알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 보면 정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있어요. 네, 군인 정복의 옷, 옷이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 환한 미소와 함께 문준혁 하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문준혁 하사는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당시 표창을 받았을 때는 되게 뿌듯했고 명예로웠습니다. 약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살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군 부사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바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열심히 수호하겠습니다. 참 그 명언을 남겼네요.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함께 사는 세상 아니냐. 맞아요, 감명하면서도 맞아요. 뚜렷하게 설명을 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냥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받을 때 그거 모른 채 않고 고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지상정이란 말이 이게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원래 착하다. 예. 우물에 사람이 빠져있으면 아이가 빠져있으면 누구나 구해주러 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네. 사람은 원래 착하다고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참 그렇죠. 많이 보는데 우리 문준혁 하사를 보니까 야, 진짜 믿고 살만하구나. 맹자 말씀이 옳았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어이 오늘 밤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네.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아줄 네,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 오히려 있어서 자기에게 감사하다. 그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예, 말까지 전했거든요. 부사관님의 이제 얼마 하사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군인이라서 또 해군이라서 했다기보다는 그 근본 천성이 아주 정말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더 훌륭한 군인으로 또 아마 성장을 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참 고마워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조할 수 있었더니 감사하다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조해 주셔가지고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주변 사람의 어떤 고통을 외면하고 갈 때가 있는데 그렇지 네. 않고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문준혁 하사로부터 오늘 또 네. 배웠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